출근 준비는 다 끝냈고 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뜯고 가려고. 이게 뭐냐면은 샤넬 케이스예요. 샤넬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진짜 샤넬 케이스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거에 담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짜잔, 타라라, 샤넬. 샤넬 가격은 배송까지 해서 26,000원이었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케이스도 귀엽긴 귀엽거든요. 저희 집 강아지랑 닮아서 산 거예요. 완전 폭신폭신해. 근데 좀 확실히 싼 티가 나긴 난다. 이거 정가 얼만 줄 알아요? 이거 정가 핸드폰 케이스가 100만원 넘는 거였어요. 26,000원에 이 정도 살 수 있는 거면은 뭐 내가 들고 다니면 정품 아니겠어요?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시원해요. 네, 안녕하세요.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네네. 그쵸. 네네네네. 네. 그쵸, 그쵸. 네네네. 분위기를 타는 친구구나. 제가 그거는 그럼 유념해가지고 한번 부원장님이랑 상담을 한번 더 해보고 그리고 다시,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오랜만에 필라테스 왔는데 너무 쉬워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게 진짜 바지가 Y존이 너무 민망하다니까 진짜? 지금 필라테스 끝나고 딱 왔거든요. 너무 힘들어. 원래 제가 필라테스는 진짜 쉬웠거든요. 난 필라테스는 진짜 깔짝깔짝 하는 느낌으로 했었는데 운동 안 하다가 하니까 진짜 근육이 다 없어졌나 봐. 너무 힘들어요 진짜. 다리가 후들거려. 어찌됐든 커피를 사러 가겠습니다. 준비도 끝났고 이제 학원에 가볼까요? 머리가 말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출근을 하네요. 그럼 커피 못 살 것 같아. 늦었어요. I only want you, only want you. When we woke up, you were gone. It was obvious. You only came through cause you had nothing to do. When we woke up, you were gone. You said you'd never. My country, they like to do that. That's a good thing. Mm-hmm. Mm-hmm. Yeah. 일단 정리 한번 해보자. 저번에 배운 거 투부정상 상태 뭐라고? 동원 투 플러스? 동원 부정문은 세 가지 용법이 있다 그랬잖아. 뭐랑 뭐? 부사자와 부사자 형용사. 그래서 명사적 용법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 뭐라 그랬어? 맛있는 거. 피자? 주먹밥. 주먹밥 얘들아. 목적어가 이거 주어는 은는이가. 은는이가. 영어 힌트로 줄까? 네. I'll go to you just like the first snow. 땡! 커피야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맞았어. 맞았어. 가자. 영. 안녕.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제가 뭐야 이 노래는.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내일을 예약했거든요. 내일. 수험생 및 공시생 분들을 위한. 뭐지? 지금 다 떨어졌어요. 유명한 데서 해도 이렇게 다 떨어져. 오늘 살짝 베이지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거든요. 베이지 근데 파츠가 올라간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 이따 봐요. 막 운동 다녔었잖아요. 응. 운동을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너무 안 나서? 시간 1년 봤어.
드시고 계실까요? 응? 햄버거 다 해놨어. 그럼 안 먹는 거 있어요? 어제 아! 어, 웬일이니? 진짜 예뻐요. 처음 해본 쉐입인데 똑같은 쉐입으로 해야지 다음에도. 안녕! 자, 네일을 마쳤고 너무 예쁘게 됐어요, 진짜로. 그리고 샌드위치 추천해줘가지고 샌드위치 사가지고 지금 커피 사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크로플이라고 크루아상이랑 와플이랑 방식을 섞은 거야. 브이로그 딱 찍고 샌드위치 하고 엄마 반, 나 반. 맛있겠다. 빵이 맛있다는데 뭔가. 턱이 나갈까봐 크게 못 벌리겠어.